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최근 들어 강한 비트와 라이미닝 가사로 사랑받고 있는 힙합 음악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모국에서 인기 있는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가 토론토를 방문해 콘서트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세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를 만나러 공연장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사실은 두 분을 제가 좀 스튜디오에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여기 야외 스튜디오 아름다운 예, 분위기 그렇습니다. 아래.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그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또 특히나 저 안녕하세요 정입니다라는 토크쇼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캐코 씨. 네, 처음 뵙겠습니다. 캐나다 교민 네. 동포 여러분들. 저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고요. 올티비에 이렇게 처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사실 저는 캐나다 처음 와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처음 와봐서 공연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레임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티비에서 저희 다이나믹 듀오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다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저희 미주 투어도 지금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 투어도. 그런데 미국 투어도 되게 재밌었지만 여기도 되게 재밌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되게 너무 친절하시고 도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아 앞으로도 자주 오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생긴 그런 도시입니다. 예. 사실은 북미 투어를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미국 5개의 주를 가기로 했었는데 계속 좀막 회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더 많은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하는 와중에 되게 운 좋게 캐나다 측 공연 기획사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럼 우리 이번에 간 김에 좀 길게 있더라도 캐나다 한번 가보자. 예, 그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캐나다에서 공연할 수 있는 도시 중에는 토론토가 가장 크고, 당연히 캐나다 하나 한다 그러면 토론토 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연 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고, 물론 현지 동포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한국의 한국 분들, 다른 인종의 그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랐고, 또 그리고 저희 음악을 익숙한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귓밥?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악에 뭐 후렴뿐만 아니고 모든 곡의 가사들을 막 따라해 주시면서 막그 자리에서 막 춤도 추고 막뭐 맥주도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막 즐기는 모습들이 5개 도시 전부 너무너무 좋았던 공연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한테는. 예.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시마다 특색도 다르고, 이렇게 뭐옷 입고 오시는 스타일도 다 조금씩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뭐 진짜로 노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애자 개코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만나서 다이나믹 듀오라는 힙합 듀오로 결성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음악 활동을 하다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는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요? 예. 인생이에요. 네. 제가 7번이었고 이 친구 50번이었거든요. 그래서 키 차이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되게 많이 났고요. 이 친구는 맨 앞에 자리에 앉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고. 친해지기 쉽지 않으셨을 쉽지는 텐데요. 않았는데 제가 네. 정문에 살았고 이 친구는 후문에 살았거든요, 집이. 아, 그래서 네.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둘다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뭘 만드는 거,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때 친해져서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음악도 같이 하게 됐어요. 요즘 사실은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공연에서도 이 외국분들이 현지 그 교민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이 K-힙합 가사도 다 외워서 따라해요. 근데 그 인기가 대단한데 그 열기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본인들이 뭐 따로 분석을 한다라면 그 반응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뭐 이렇게 이거 대봐, 진짜 빨리 어렵네요. 반복해, 쥐어짜. 이게 뭐 한국에서 되게
좋은 힙합 음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젊은 세대, 뭐전 세대에 걸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게다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TV나 뭐 이런에서 힙합을 주제로 가진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게 수출되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이거의 매력을 좀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한국에 가진 뭐 K-힙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힙합 음악이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이 사람들 뛰어나다. 이 자기들만이 가진 아이덴티티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재밌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국말로 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 특별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그치만 어색하게 들리지 않고 음악적으로 되게 즐겁게 들리고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원래 한국 음악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그냥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음악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음악적인 가치가 어우, 있고, 자부심이 예, 대단하시네요. 뭐 저희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미디어도 좀 닫혀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고립돼 있다가 뭐 한류라는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 스타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드라마나 조금 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에 되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서 저희 음악도 가볍게 그냥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놀랐던 거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랑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좀 어떤 접근성이 되게 많이 가까워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더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겸손하시네요, 두분 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힙합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2006년, 그때 뭐 이미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힙합 앨범상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SBS 가요대전 힙합 부문상 2007년, 그다음에 엠넷 뮤직 페스티벌의 뮤직비디오 작품상, 뭐 골든 디스크 힙합상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가 없어요. 2013년에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본상, 멜론 뮤직 어워드 탑 10, 또뭐 뱀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베스트 랩 퍼포먼스 상까지 수상하는 등 사실 수상 경력도 화려하고요.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도 사실은 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들만이 그 다이내믹 듀오가 유독 좀 많은 분들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또 그만큼 좀 각인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데까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본인들만의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음악성이라고 할까요? 글쎄, 뭐, 음악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솔직한 음악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솔직한 음악, 사실은 저희 주변에 좋은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먼저 힙합이라는 음악을 시작했던 어떤, 행운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저희 음악을 대중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저희 팀이 계속 저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뭐, 상도 많이 탔었겠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또 음악을 할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준, 예. 뭐 돈을 벌기 위한 음악을 잠깐씩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하면서 재미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만드는 과정 자체도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 일을 되게 오래 할수 있었고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빚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행운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만 포기하기 전에 빚을 한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또 힙합이라는 음악이라는 게 보면 보통 랩 가사가 이제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곡을 쓰기 위해서 사실 영감을 주로 어디서 많이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각자 뭐 어떤 그런 음악적인 롤물의 일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 이유라든지. 글쎄 뭐 음악 할때 가장 큰 영감은 그냥 평소 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놀면서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아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평소에도 좀 많이 메모를 해놓는 편이고요. 그런 데서 좀 많이 얻어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인 경험들, 예, 뭐 평소 생활 그리고 뭐 보는 음악, 보는 영화, 음악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고 또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본인 뭐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롤 모델이라고 아 할까? 나는 이 롤모델 사람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됐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처럼 앞으로 계속 음악 활동을 해 나가겠다 뭐 이런.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오래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되게 존경하고요. 근데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신동엽 씨라든지 되게 굴곡이 많았지만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오래 활동하시잖아요.
본인이 되게 즐기시고 그렇게 오래 음악을 저희도 하고 싶어요. 계속 즐기면서. 네. 사실 이번에 미국 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공연 이번에 또 치르게 되면서요. 사실은 힙합 뮤지션으로서 힙합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북미에서 활동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힙합 뮤지션으로서 좀 이거는 좀 차이점이 있다. 내지는 아좀 이런 건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 활동과 여기 차이점이요. 네. 글쎄요, 뭐 특별히 좀 다른 점이겠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에 계신 관객분들은 좀더어그 공연장에 오셔서 좀 본인의 어떤 여가를 이 음악을 통해서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관객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욕구, 뭐 그리고 막 보면서 따라 부르고 떼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 관객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정말 재밌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글쎄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둘다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저희한테는 사실은 그 한국은 저희가 오래 활동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장의 크기에 대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인구도 어떻게 보면 적은 아니지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 아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이런 걸막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실 되게 기대들을 많이 해요. 팬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캐나다 교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앞으로 활동 계획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규 앨범 발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정규 앨범 말고 싱글이나 어떤 미니 앨범 아니면 프로젝트성 단위로 좀 많이 음악을 발표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가면 또 저희 콘서트를 또 준비하게 될것 같아요. 여름이나 뭐 가을 사이에. 그래서 아마 음악 활동 계속 하게 될것 같고, 좀 지속적으로 자주 오고 싶어요. 북미 투어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이 땅을 밟아본 거고, 북미 투어를 한번 해본 건데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관객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앨범이 발표하거나 새로운 음악들이 발표될 때마다 좀 지속적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사실 지금 되게 너무 즐거워요. 투어 내내, 투어 기간 내내 회사 직원들하고도 되게 재밌게 지금 다니고 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랑도 되게 잘 맞아가지고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더 자주 나오려면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또 좋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또 열심히 새로운 거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려보고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캐나다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해외에서 내 나라 고국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실 음악으로 많이들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두분다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 이렇게 또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건강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무대 통해서 조금이나마 뭐 2시간의 시간이지만 좀 많은 위로 그리고 어떤 충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에너지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또 즐거운 음악 만들고 또 영감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며칠 안 있었는데 공기도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토론토가. 그래서 아 우리도 좀더 나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잠깐씩 살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여러분들 되게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향수병이라든지 그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2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되게 잘 돼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좋은 기분 많이 주고받아요, 오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곧이어 예, 펼쳐질 콘서트 현장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 뷰어는 뭐 한국에서부터 워낙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앨범 다 듣고
그 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꿀잼, 허니잼. 난 핸드리고 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원래 좋아했던 가수고 또 토론토에 온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어요. 친구랑 같이. 네, 한국 가요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많이 듣는 편이에요. 뭐 열광적이고 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